윤석열 검찰은 뭘 했습니까? 고1 10대 여학생 일기 부모 볼 수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왔습니다. 하다하다 이런 짓까지 했습니다. 그대로 두고 볼 수 있습니까? 끝장내야 되겠죠? 이걸 보고 아이들이 공포를 느꼈다고 합니다. 검찰이 국민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국민이 검찰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국민이 검찰에게 공포를 느끼게 한 것, 이것이 검찰의 죄입니다. 이것이 검찰총장의 죄입니다.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대통령의 지휘체계를 허무는 것은 헌법 파괴입니다. 중말을 내려야 합니다. 죄를 짓고도 날뛰는 정치검찰, 그 정치검찰을 지휘하는 윤석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3대 적폐 세력을 청산하러 왔습니다. 산업적폐, 언론적폐, 정치적폐. 이 자들은 검찰 개혁한다니까 죄다 한 군데 모였습니다. 너무나 잘 됐습니다. 죄다 모였으니 싹 다 잡읍시다. 검찰 개혁 다음은 언론 개혁입니다. 동의하시죠? 저는 언론에 묻습니다. 권력 비판이 언론의 사명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검찰은 비판 안 합니까? 제가 보기에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은 검찰입니다. 조국 장관 가족을 두 달 반 털고 또 털었던 언론 검찰이, 언론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단 하나의 의혹 보도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당장에 해당 언론사를 고소하고, 그럼 해당 언론사를 윤석열 총장이 고소하면 누가 수사합니까? 검사가 하죠. 검사가 검찰총장 제대로 수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소위 메이저 언론이 나서서 윤석열 총장 쉴드 치기에 바쁩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정상입니까, 여러분? KBS 사회부에 묻습니다. KBS에 좋은 기자들이 많습니다. 저는 사회부에 묻습니다. 김경록 PB 인터뷰 내용, 검찰에 검증했다고 하셨죠? 그동안 검찰이 흘린 피의 사실들 검증한 적 있습니까? 답하십시오. 단 한 번이라도 KBS 사회부가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적절한지, 공정한지, 절차에 맞는지 의심하고 물어본 적 있습니까? 왜 언론은 조국 장관에 대해서만 그렇게 가혹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윤석열 총장에게는 왜 그렇게 관대한 겁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대다수 언론은 제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지금 최성애 총장은 어디 있습니까? 최성애 총장 거짓말은 대다수 언론들이 받아쓰기, 베껴쓰기, 또 받아쓰기 해놓고 최성애 총장 말이 거짓말이라는 뉴스 공장 보도는 왜 베껴쓰기, 받아쓰기 안 하시는 겁니까? 이러고도 여러분이, 이러고도 언론 사회부 기자들이 언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검찰개혁 다음은 언론개혁이다. 검찰과 검찰 권력과 언론 권력이 손을 잡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압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평범한 한 가족이 주식 사기단이 되고 착한 아이들이 나쁜 사람, 몹쓸 사람이 되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조국내가 조국내에게 너무한다. 이건 너무 심하지 않아? 연민과 분노가 내가 조국이 될 수도 있다. 공포로 바뀌어서 우리가 촛불을 들을 때 대한민국 기자님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은 2009년 검찰과 언론이 우리의 사랑스러운 지도자를 마녀사냥해서 그를 우리가 잃을 때 대한민국 기자들 당신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언론인 여러분, 저는 아직 젊은 기자들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확증 편향에서 벗어나기를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언론개혁을 위하여. 첫째, 국회는 당장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이신 1인 미디어 시민 여러분은 이제부터 두 가지를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대한민국 언론사는 언론사 전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개별 기자들이 기사 쓰고 개별 기자들이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모니터 하실 때 개별 기자 누가 이런 기사를 이렇게 잘못 썼다 모니터에서 페북에 올리고 답을 구하십시오. 기자 이름을 콕 찍어주십시오. 다음으로 종편 보도 보시면 화나시죠? 네, 먼저 화 내십시오. 그런데 화만 내고 말면 안 되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하십시오, 여러분. 대한민국 언론인 여러분, 언론사 경영진 여러분, 김경록 PD가 진실을 알리기 위하여 차고 넘치는 언론사를 찾아가지 않고 유시민의 알릴레오를 찾아갔을 때 이미 대한민국 언론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유시민과 알릴레오를 흔들어도 위대한 시민의 시대 1인 미디어들이 유시민을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시민의 시대 우리가 검찰개혁, 언론개혁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